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형님. 예, 오마이티비에서 나왔습니다, 오마이티비. 알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시고요. 여기, 여기 친구가 저랑 지난 총선에 경쟁을 했어요. 아, 그래요? 아, 저의 친구분하고. 예, 같은 지역구에서. 예. 아니, 이제, 봐봐, 간사님이시잖아요. 네. 이제 방청위에, 이준석 방청위원장. 네, 임명을 이제 아마 강행할 것 같은데, 청문회에서 만약에 정시의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민주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지. 탄핵으로 맞서야죠. 탄핵으로 맞선다. 네, 네. 네. 그러면 이제 방문진은 KBS 이사를 총선 다 받아놓은 상태잖아요. 지금 53명, 네. KBS는 53명이고 네. MBC가 네. 32명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것을 1차로 추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2배수로 하든 3배수로 11명을 다 할지 아니면은 7명만 할지 또는 6명만 할지 9명을 다 할지를 그걸 논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상인 직무대행이 그걸 결정을 한다 그러면은 이상인부터 탄핵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이 들어가서 그 논의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겁니다. 두 명이서 결정하면 안 됩니다. 방통위는 5명이 다 있어야지 되는 거고 적어도 4명이 있어야 되는데 2명으로 의결하면 안 된다. 그게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기 때문에 2명이서 의결할 경우는 당연히 탄핵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네. 방심위의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국회에 부여하자 이런 법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까? 저는 방송통신심의위원장도 탄핵의 대상으로 넣는 것 상임위원을 이제 공무원으로 만들어서 이 체계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네. 왜냐하면 방심위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전혀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있는데 네. 사실은 방통위 설치법에는 공무원에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정도로 방심위가 진짜 엄청난 일을 저지를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고 유일임의 이런 잘못된 것을 권익위도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방심위가 이렇게 불법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회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대통령 방송3법하고 방통위 설치법 그 대응은 또 어떻게 하실까요? 또 해야죠. 또 한다. 네. 네. 계속 법을 바꿔서 또 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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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할 겁니다. 계속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현우 감사합니다.